가장 무서운 건 내가 스웨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스웨이가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냥 연습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가장 고치고 싶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골반이 밀리는 스웨이 현상입니다. 일단 스웨이가 나오는 스윙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골반이 밀리면서 공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도 많이 나지만 클럽 스피드에 맞지 않는 비거리가 나와요. 110마일이면 280m 이상을 칠 수 있는 스피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60-70m 손해를 봤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웨이가 왜 나오는 걸까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쪽이 치우쳐지는 거예요. 특히 왼쪽 어깨가 아래쪽으로 치우쳐지면 골반이 밀립니다. 이 상태면 오른쪽이 막혀요. 회전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더 뒤집어지면서 회전을 해서 공을 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어드레스, 셋업 때부터 나는 스웨이를 할 거야 라고 셋업 하시는 거. 제가 지금 드라이버를 가지고 왔죠. 공이 왼쪽에 있을수록 더 오른쪽으로 골반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시작과 동시에 밀립니다. 이 자체로도 또 오른쪽이 막혀요. 그러면 또 스웨이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는 고정하고 낮고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스윙을 봐도 막힙니다. 스웨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소리가 빠르고 아무리 공이 잘 맞았어도 지금처럼 비효율적으로 계속 거리가 나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스웨이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양손을 맞잡으시고 오른쪽 가슴을 활짝, 오른팔만, 왼손은 두시고요, 오른팔만 위로 들어서 오른쪽 가슴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보는데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밀리면서 회전이 되고 있는 분들은 스웨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 오른쪽 골반이 안 밀리고 내 명치가 아래를 계속 보고 있으면 스웨이가 안 되는 건데, 밀리면서 내 명치도 뭔가 하늘을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스웨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레슨을 끝까지 보시고 꼭 스웨이를 고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웨이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왼쪽 어깨가 너무 아래쪽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오른쪽도 막히고 오른쪽 골반이 밀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왼쪽 어깨가 느낌에 수평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왼쪽 겨드랑이에 힘이 안 들어와야 된다 이 레슨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웨이가 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올 수 있게 하프 지점까지 만들고 쳐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는 줄어들고 클럽 스피드에 맞는 효율적인 비거리가 나와요. 두 번째는 셋업 때부터 이미 나는 스웨이를 할 거야 라는 셋업을 취하는 겁니다. 오른쪽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셋업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오른쪽, 특히 드라이버가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셋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일수록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스웨이가 되면서 출발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더 회전을 시켜서 뒤집어지는 거죠. 공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슬라이스가 또 나오고 스피드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거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체중의 흐름도 바뀌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셋업 때 오른쪽 엉덩이보다 왼쪽 엉덩이가 왼쪽으로 나올 수 있게 반대성 움직임을 살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페이스가 열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페이스만 닫아서 다시 스퀘어로 맞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때려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스트레이트 공이 나오거나 혹은 드로우가 나오면서 스피드에 맞는 효율적인 비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머리는 고정하고 헤드를 낮고 길게 빼시는, 미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1번, 2번을 했는데도 나는 그래도 스웨이가 나온다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머리는 고정하고 클럽 헤드를 내가 낮고 길게 뺀다, 이 자체로도 벌써 왼쪽이 떨어지고 오른쪽이 밀립니다. 이렇게 치는 거죠. 지금은 찍혀 맞기까지 하면서 공이
하이볼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스피드는 나왔지만 또 거리가 이렇게 주니까 그냥 또 강하게만 치려고 하는 거예요. 급해지고 더 스윙이 커지고. 그래서 이때는 명치에 그립 끝을 꽂아서 클럽을 잡아주세요. 손과 몸의 공간을 유지하고 움직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립 끝이 계속 몸에 붙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체중이 자꾸 앞으로 오시면서 붙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발바닥에서 체중이 전체적으로 잘 붙어 있게 1번 계속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좀 낮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위로, 2번은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골반이 밀리지 않고 올바르게 회전하는 거. 이 부분에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1번 위로, 2번 만들어 놓고 제자리. 1번, 2번, 제자리. 1번, 2번, 쳐보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가면서 스피드에 맞는 비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스웨이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정말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리고 내가 스웨이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은 아까 테스트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스웨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방지하고 열심히 공을 때리시는 분들은 빨리 스톱하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스웨이가 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방지하지 마시고 꼭 스웨이를 고쳐서 스피드에 맞는 비거리 그리고 슬라이스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